이거 지금 뭘 찍는 거예요? 지금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온도 돼요? 온도? 예, 그 적외선 온도. 머리 한번 재봐요. 여기 뜨거워. 맨날 뜨겁더라고. 안 돼. 거기다 대가지고. 아니 닿지도 않았잖아요. 원정에서 이게 24도, 25도 정도까지 내려주면 이제 템퍼링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볼에서 담아줍니다. 또 담아요? 야, 대리석이 또 깨끗했어. 아까 만들었던 초콜릿도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몰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예. 이제 초콜릿을 부어놓고 굳히면 수축을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몰드입니다. 이제 이 몰드를 열면은 제가 미리 채워뒀는데 개구리 몸통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눈까지? 네. 이제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짤주머니 이게 조금씩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아, 붙이는 거야? 네, 해서 요거를 지금... 짜가지고요. 야, 이거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본드 같아, 본드. 진짜 이게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이건 이제 냉각제라고, 순간 냉각제라 이게 영하 50도까지 냉각을 시켜주는 냉매입니다. 기술이네요, 기술 진짜로. 초콜릿인데 초콜릿 모양을 만들고 하나하나 지금 개구리 얘 생명을 뿌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가 그냥 다듬죠? 네, 이제 이걸로 해서 닦아서 다듬으면 저렇게 개구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연잎을 만들 건데 연잎은 이걸로 만듭니다. 그럼 뭐요? 진짜 연잎 아니에요? 조화입니다. 조화 연잎인데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서 여기 위에다가 초콜릿을 붓으로 발라줍니다. 와, 난 비밀이야. 이거 빨리빨리 하는 것도 온도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네. 아니요,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셔서 빨리 바르시네요. 온도 때문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굳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떨어질까요? 우와, 벌써 굳었어? 네. 근데 저게 연잎 조화랑 제 초콜릿이나 어떻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떨어진다는 게 신기해요. 이거를 껍질 벗기듯이 떼면 됩니다. 우와! 오, 신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안 부러져요? 와, 신기하다, 그죠?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와! 우와! 우와, 대박! 그럼 여기서 이제 색깔 어떻게 입히는 거예요? 색깔은 이제 여기다가 분사를 해줍니다. 우와! 어우, 예쁘다! 아니, 미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신 것 같네. 요리뿐만 아니고, 어쨌든 미친 감각이 있어야만, 저게. 많이 날리죠. 많이 날리죠. 아주 동그랗게 손으로 했어요? 네, 손으로 이제 굴리면 펄을 발라주는 겁니다. 발라보면 이런 식으로 펄이 있는데 자, 묻혀보세요. 붓에 분을 붙여가지고 살짝 발라줍니다. 어디 봐, 어디 봐. 펄 된다. 오, 예, 진짜 진짜 변한다. 야, 바로 그냥 초콜릿의 흥주라는 어떤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소진 씨가 여기 지금 작품에 본인이 어디다 붙이고 싶은 어디 붙이고 싶은 곳에 그냥 붙여보세요. 소진 양이 닿는 부분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초콜릿을 그렇지. 미술 감각이 있어. 공개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제가 알기로 기능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네. 대단한 분이면 이제 이 작품 말고 빨리 다른 작품을 좀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준비는 해왔습니다. 작품을 일단 맛을 보시기 전에 우리 작품 설명을 일단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글을 주제로 동물하고 이제 풍성한 나무 정글 느낌을 많이 주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글을 표현했는데 이제 카마하고 기린 이제 마다가스카르 느낌 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또 밀가루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빵으로 만든 빵공예라고 하는 거 빵술에서 구우면 나무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거 붙이는 건 뭘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건 이제 설탕으로 붙입니다. 설탕으로? 근데 이것도 초콜릿인가요? 예, 초콜릿입니다. 이제 이게 봄, 가을, 여름, 겨울로 표현을 했고요. 이 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봄은 언덕 위에 꽃 피어난 것처럼 해서 이제 노란색하고 녹색으로 이제 봄 느낌을 많이 나게 해서 놀라운 게요, 무게도 똑같대요.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이게 다 수작업인데. 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냥 이 작품 같다는 거예요? 얘네랑? 각각. 예. 네. 각각. 그럼. 자, 10. 자, 하나하나 다르다. 싱크래. 그럼 이 친구는? 이 다르잖아. 다르게 나오죠. 어? 10! 우와! 어떻게 그래? 그러면 이걸 하면 20이 되는 건가, 이렇게? 뭘 싱크래? 어? 우와!
뛰러 30km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똑같아! 똑같아! 나오세요! 예뻐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돌고래가 있어가지고요. 돌고래 쇼하는 장면을